풀박차 좌회전할 겁니다. 지금 직좌 신호네요. 신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합니다. 아, 여기 직진하는 차도 있네요. 한 5초 전부터 더 보고 싶은데, 요 차가 지금 신호 바꿔 간것 같죠? 그럼 신호 바뀌고 좀 시간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좌회전하는데 보이나요? 사람이?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빨간불에. 요 빨간불. 요거는 직진하는 차 빨간불이죠. 나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이니까 이 신호 관계없는 거예요. 예, 횡단보도 빨간불에 그냥 보이지 않는데 뛰쳐나옵니다. 이 사고 지난 4월 20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풀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박차 잘못 있다? 1번, 잘못 없다? 2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호에 따라 정상대로 좌회전했고, 그리고 횡단보도 빨간불이고, 그리고 차에 가려서 안 보이고, 쏜살같이 뛰어나온 사람과 부딪혔을 때, 아, 풀박차 잘못 있다는 분이 한분 계시군요. 예, 그렇죠. 계셔야 됩니다.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지금도 투표 50분 중에 한 분이, 네, 차는 무조건, 보행자의 사고는 무조건 잘못이라는 분이, 6교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면은 무조건 잘못이 있어 라는 분이 계시죠. 2% 불법 잘못이 있다. 98% 잘못 없다. 제가 왜 잘못이 있다는 분이 계실 거라 그랬나요? 경찰에 접수됐나요? 예, 차대 사람 사고로 경찰관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조사관이 저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범칙금 내라고 그럽니다. 그럼요, 조사관은 이럴 때 잘못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98%는 잘못 없다. 2% 잘못이 있다는 분이 계세요, 아직도요. 이거 피할 수 있나요? 이럴 때, 그러면 저렇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다가 나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왔는데 섰다가 해야 되나요? 섰다가? 허허, 풀박차 잘못 없어요, 옳지요.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통조사관 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직까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8, 90% 이상이 그럴 거예요. 교통조사관이 질문자에게 전방주시 태만, 그래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면서 벌점과 범칙 부과하겠다고 그러나요? 거부하세요.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판사가 이 영상을 보면 당연히 무죄하겠죠. 그 자리에서 무죄. 예. 영상을 안볼 수도 있어요. 영상을 안 보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난 기각할 거야. 제대로 해. 그럼 기각하면 경찰이 검찰로 기록을 보낼 거고, 검사가 무혐의 하겠죠. 영상을 보면은. 만약에 검사도 경찰과 같은 의견이면은, 그럼 약식 기소하겠죠. 그럼 약식 명령이 정식 재판 청구하면은,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가 무죄 선고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무죄 선고할 겁니다. 안 보면 정식 재판, 아니죠. 직결심판 기각할 거고요. 직결심판은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하나는 기각. 판사도 여기서 2% 해당될까요? 판사는 그렇게 안할 겁니다. 꼭 무죄 받으십시오. 부딪힐 때 어느 정도로 부딪히나요? 네, 부딪히고 일어나나요? 예, 그냥 부딪히고 지금 벌점 범칙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조금 다친 정도예요. 만약에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머리 꽝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운 나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사망해서 무조건 대고 재판받으라 그럴 거예요. 지금은 즉결심판 보내달라는 정도지만, 만약에 사망이면은, 그럼 경찰은 잘못이다. 아, 나는 억울하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자, 나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가고 있어. 내 속도 30km 넘지 않는다. 근데 딱 나타났을 때, 거리가 몇 미터냐? 이거 몇 미터냐? 이거, 한 4, 5m 될까요? 멈출 수 있나요? 풀박차의 속도가 얼마였는지, 처음 사람이 보였을 때내 차의 거리가 얼마인지,
그럼 반응 시간을 고려했을 때 내가 정지거리가 되는지 이걸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경찰이 안 해주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안 해주려고 그래요. 속도만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걸 내가 주장해야 되는데 경찰이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준응이 돼서 말을 못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거죠. 변호사의 도움이죠. 처음부터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아서 그래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느냐. 예, 이걸 다퉈야 되겠죠. 그러면 경찰에서는 무혐의 안 해주더라도 검찰에 가면 무혐의 될 수 있죠. 근데 처음에 이걸 안 해갖고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 가서 변호사 선임하면은 그동안 스트레스 엄청 받았잖아요. 그래서 만일의 사망사고라든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중대법규 위반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경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마음에 스트레스 오래되면 마음이 병 생겨요. 대부분의 운전자 보험은 법원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대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운전자 보험이 되려면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운전자 보험 꼭 필요할까요? 남편이 운전자 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 에이,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충분하죠. 전에 큰 사고 날 뻔한 거 기억 안 나? 사고 안 났으면 됐지 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얘랑 부딪힐 뻔했잖아. 10년 감수님. 만약에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식이권 위반이네요. 처벌이 무겁습니다. 어린이가 조금만 다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입니다. 네? 그 돈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도대체 몇 년치야?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해주는 거죠. 형사 처벌에 대한 벌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 변호사님, 친구가 밤길에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났는데요. 공무원이라서 꼭 합의를 봐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요즘은 사망사고의 경우 3천만 원의 형사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이 얼마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후배가 차도에 누워있는 취객을 치였는데 사각지대 입증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했대요. 근데 기소 전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안 나와서 당황해하더라고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다릅니다.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한 사고당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합니다.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400만이 선택한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 보험.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1644-0070 1644-007 빵!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